두 번째 돼지고기 음식은 바로 돈전지 부위를 활용한 돈전지 수육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의 앞다리 전지, 그 다음에 본인 사신 성인 해주시네요. 뭐 이런 거는 좋죠. 설명을 더 풍부하게 해주세요. 살아있는 설명. 살밥이 조금 더 많고 탄탄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지를 고르시면 되고, 앞다리를 고르시는 분들은 보들보들 이야들야들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지를 고르시면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이쪽도 좀 얇아졌고 이쪽도 높이가 좀 낮아졌죠? 편하게 써실 수도 있고 익히는 시간도 조금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. 짜란, 사과. 에? 수육에 사과? 수육에 사과 넣으면요, 사과에 약간의 산미가 있어서 돼지고기의 탄탄함에 도움을 줄 뿐더러 단맛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지고 있는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. 큰 재료들부터 사과. 사과를 구워요? 야바.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잘 앞뒷면으로 잘 구워진 채소들을 바로 뜨거운 물로 풍덩. 대파도 노릇노릇. 마늘 같은 경우는 색이 금방 나거든요. 떠러러러러러러러. 나중에 따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된장으로 간을 맞출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. 솔직히 돼지고기 수육하실 때 뭐 커피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. 채소만 구워서 확실하게 넣으시고 사과 넣으신 다음에 된장만 풀어주셔도요, 돼지고기 수육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. 전지를 풍덩 풍덩. 전지를 넣으셔가지고요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보글보글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. 잘 익어진 수육이 와. 어떻게 되느냐, 자 보세요. 보들보들, 탱글탱글. 잠깐만, 이게 왜 도마 위에 올려져 있지? 뭐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요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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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서 탱글탱글, 왜 탱글탱글 놀고 계세요? 아유, 아유. 침벌. 입안에서 수육이 녹아. 꿀떡 삼켜버렸네. 아이고. 이 국물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전 여기다가 칼국수도 끓여 먹고요, 소면도 삶아 먹고, 라면도 삶아 먹고, 면이랑 같이 드셨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. 면 넣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잘 삶아진 면은 잘 익어야 돼요. 배부르실 것 같은데. 그냥 탱탱하네 그냥. 이렇게 해서 국물을 부어주면은요. 이야, 이 면이 이제 이 국물을 쭉 하고 빨아들이거든요. 빼주시고 넣다 뺐다 하는구나. 토렴. 이렇게 한국식 수육이 올라가 있는 제주도식 고기 라면을, 고기 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잠깐만. 자꾸 네. 떨어뜨리지 아니, 마요 그렇게. 네, 뭐 저런 건 드셔야죠. 예, 네. 괜찮아요. 어? 잠깐만, 아 왜? 아니, 그거는 저런 건 드셔야죠. 요 쪽파의 또 맵싸한 맛이랑 돼지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옆에다가 살포시 얹어주시고요. 오늘 마지막 무슨 소문이 났나? 가지고 만든 두 번째 음식 돈전지 수육 라면은 완성입니다. 진짜 네. 먹음직스럽네요. 국물이랑. 맛있겠네요. 국물부터 한 입 떠먹고 싶어요. 와. 와, 맛있다.